아랫목에 배 깔고 먹기 좋은 겨울 간식 19, 11일 공개합니다. 붕어빵의 변신은 무죄. 겨울마다 사람들이 찾아 헤매. 너무나 많이 먹고 분죄. 아리를 하게 만드는 겨울 간식의 절대 강자. 바로 붕어빵입니다. 어허. 요즘에 이 붕어빵 찾기가 쉽지 않아서 붕어빵 파는 동네를 붕세권이라 부르면서 맞아. 이 위치를 찾아주는 어플까지 생길 정도입니다. 예전에는 길목마다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보기 드물어졌어요. 저는 집 근처에 하나 있습니다. 그래요? 아주 집 근처. 버스 정류장에 하나 있어요. 붕세권이네요. 네. 붕세권 찾으면 뭐합니까? 멀리까지 또 찾아가야 되죠. 가서도 또 기다려야 되죠. 너무 춥고 귀찮습니다. 이럴 때 시중에서 약 2만 원 상당의 붕어빵 틀 하나만 장만하시면 올겨울은 물론 내년, 내후년, 매년 겨울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실컷 붕어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까다롭네요, 정 기자님. 2만 원만 써. 집에 틀이 어딨어요. 아, 사. 저거 사도 그 붕어빵 그 만드는 그 소스랑 아하. 팥 앙금이랑 그래 답답하다. 그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. 반죽 만들어야 되잖아. 그 주전자 다 만든 다음에 주전자 닦아야 되잖아. 어떻게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. 그래요? 오리지널로 먹어도 맛있는 게 붕어빵이지만 올겨울 붕어빵을 더 간편하고 맛있게 즐기는 초특급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핫한 붕어빵에 더 핫한 이것을 더했습니다. 근데 뭔데? 전국의 빵순이, 빵돌이들 사이에 대란을 일으켰던 소금빵! 오! 겨울 간식의 강자 붕어빵과 핫한 소금빵의 콜라보레이션! 일명 소금붕어빵입니다. 소금빵을? 핫플 오브 더 핫플! 성수동에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 핫한 신메뉴인데요. 성수동의 C카페에서 판매하며 유명해지기 시작한 소금빵 그리고 붕어빵의 콜라보레이션. 집에서도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. 먼저 시중에 파는 소금빵 생지 얘를 펼쳐가지고 팥에 넓게 펴줍니다. 그 위에 버터 올려주시고요. 반죽을 다시 덜덜덜 말아서 붕어빵 틀에 넣고 소금을 솔솔 뿌려서 틀에 찍어내면 끝입니다. 좋다 좋다 저건. 소금빵으로 만든 인생 붕어빵 완성이요! 신상 소금 붕어빵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맛에 감탄! 소금빵과 붕어빵의 만남이라니 완전 천재 조합이군요! 바싹 짭조름! 너무 맛있어요. 속에 들어있는 팥 앙금과 버터가 정말 잘 어울려요. 아니 아는 맛에 익숙한 맛인데도 요상하게 새롭다니까요. 아니 제대로만 하면 뭐 동네에 있는 핫플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? 성수동을 내 집 안에 넣는 겁니다. 저 줄 서서 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 메뉴에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개발하는 건 우리나라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붕어빵의 변신은 어디까지인가? 핫한 것에 핫한 것을 더한 소금 붕어빵이었습니다.